할아버지가 쇠장화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승희모가 쇠장화를 줬어요. 짠! 아,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위한 쇠장화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만날 때는 쇠장화를 신고, 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승희모 고맙습니다. 쇠장화. 자, 새로운 장화. 와, 기분이 좋아요. 루이바오 후이바오 기다려라. 루이바오가 이제 제법 잘 걸어요. 이제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서 네 발로 서서 성큼성큼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이네요. 루이바오 이쪽 돌아서 가야 돼. 엄마한테 가려면. 옳지, 방향 잘 잡았어. 옳지, 아이고 잘하네. 오, 엄마한테 가겠는데? 네, 루이바오 엄마한테 가겠어. 와, 옳지. 아, 엄마한테 가는 길이다. 엄마한테 가는 길을 찾았다. 우와. 우와, 엄마를 봤다. 에이, 엄마, 엄마가 지나갔다. 쫓아가봐. 엄마다. 엄마, 엄마가 보이는데 갈까 말까? 엄마가 여기 있으랬는데, 그지? 엄마가 여기 얌전히 있으라 그랬잖아. 아, 루이바오 말도 잘 듣네. 엄마가 이 방에 얌전히 있으랬어요. 엄마 오신다. 아, 우리 예쁜 엄마 오신다. 아이고, 루이가 걷기 연습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저기요, 발로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메, 어머니, 이봐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살살 좀 다뤄주실래요? 어머니, 살살 좀 다뤄주실래요? 아이고. 자, 루이바오가 쉬를 잘 하고, 쉬를 잘 하고 또 쭈쭈를 먹어봅시다. 할아버지랑. 오, 쉬 많이도 하네요. 이렇게 많이도 할 거면서 참고 있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오, 우와, 우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이고,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냥 깨끗이 잘 먹었네. 응?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먹고. 그렇게나 많이 먹고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응? 오! 오! 우후! 크림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셔. 응? 크림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욱! 잘했네, 잘했어. 잘했네, 잘했어. 더 먹고 싶어? 아이고.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맛있게 드셨어요. 빨리 배 좀 볼까, 배? 배 좀 볼까요? 배 좀 봐, 이거. 이 배, 이 배 누구 배야, 이거 다, 이거. 응? 누구 배야, 이거. 후이버 배잖아, 이거. 그치?
아이고, 천천히 와, 천천히. 뛰어와. 오메, 이제 뛰려고 그래? 벌써 뛰려고? 안녕? 네? 여보세요? 놀이 봐오. 한 주에 또 오지 말고, 엄마한테가 줬달라 그래야 돼. 네? 엄마한테가 줬달라 그래야 돼. 할아버지한테 오면 어떡해. 아이고, 이제 벌써 엄마한테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엄마한테 잡혀봐. 에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에이? 엄마도 잡혔어. 엄마도 잡혔어. 엄마 꼼짝 말아 했네. 엄마 꼼짝 말아 여름 그랬어. 아니? 뭔가 엄마 꼼짝 말아 그랬어. 응? 내가 물고 가, 절로. 절로 물고 가봅시. 야, 그렇지, 물고 가. 야, 안 물었다. 엄마는 할아버지 말 잘 듣는다고. 응? 엄마는 할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고. 옳지. 엄마한테 딱 걸렸다. 쌤통이다. 앨범. 물고 잘 보자라. 물고 어디 갈지 모르니까 잘 보자야 돼. 응? 아이, 또 도망가. 잡아. 앨범 잡아. 잡아. 그렇지. 잡혔다. 어디 도망가, 이놈. 이놈, 어디 도망가. 자, 엄마랑 자. 오늘 쌍둥이 둘 다 엄마에게 있기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하나씩 다 뺐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있으면 바로 아기를 조치할 수 있도록 일단 칸막이를 하나씩 다 뺐습니다. 과연 오늘 쌍둥이가 엄마에게 왔을 때 우리 아이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쁜 모습이 보일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은 또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 있을까 봐서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봐오, 자꾸 넘어오려고 그래. 에이? 오메. 어이구, 넘어오겠다, 너. 이봐오. 어이구, 마법소사. 너, 거기 너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겨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아이고,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돼. 너 체포야, 체포. 체포, 일로 와. 이봐오, 장래가 촉망되는구만요. 네? 장래가 촉망되는 거만요. 응? 너 푸바 언니 알지? 얘기해줬잖아, 푸바 언니. 응? 푸바 언니가 거의 호이바오를 가르친 듯한 느낌인데? 알겠어. 이제 오늘 엄마한테 갈 거니까 오늘은 용서해줄게. 그 대신 엄마한테 가서 호이바오가 이랬다고 얘기해줄 거야. 좋아, 엄마한테 얘기하는 건 안 할게. 치사한 여자, 알겠지? 어이, 좋아, 대답도 하고. 엄마한테 가서 이제 전 먹자. 오늘 아침은 엄마한테 가서 먹자고, 알겠지? 아이, 대답도 잘하네, 오늘. 우리 밤, 너 좋아하는 바구니에서 탈출 놀이 해봐, 그러면. 방 탈출! 자, 후이바오의 방 탈출, 옳지? 그 바구니 좋지, 옛 생각나, 오지? 아우, 옛 생각난다. 내가 어린 시절 말이야. 이 광주리 안에서. 하!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 적이 있었지. 아주 옛날 이야기야. 후이바오. 옛 생각 돋네, 그지? 아, 탈출놀이 하면서 있어. 이따가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게. 후이바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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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오랜만이다. 언니 아 사이좋게 언니야 동생이고. 자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오메 아유 후이방 후이방 지난주에 네가 그랬으니까 후이바오가 지금 복수하잖아. 어? 10일 전에 루이바오가 왁 하고 동생을 혼냈다고 지금 동생이 복수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루이바오 괜찮아요. 원래 자릿세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루이바오 후이바오 지금 엄마에게로 둘 다 왔고요. 아직은 엄마를 만나기 전이에요. 아이고 가보자. 옳지. 열어놔 이거. 아이방 후이바오도 봐주세요. 후이바오 오랜만에 왔으니까. 옳지. 후이바오 루이바오가 다 있네. 응? 후이바오 루이바오가 다 있어요. 아유 루이바오는 벌써 엄마 따라서 쫄쫄 쫓아다니고. 루이바오는 지금 거기에 계속 있었다고 터세버리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안정권이라 그지? 아까 후이바오한테 유거실 갔다고 혼났는데 여기는 내 땅, 그지 엄마랑 여기 있던 데니까. 자, 동물들은 자기의 영역에 낯선 대상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침에 후이바오가 있던 유아실에 루이바오가 왔을 때 후이바오가 크게 위협적인 소리를 냈었는데 여기는 루이바오가 엄마랑 있던 방이기 때문에 루이바오가 또 활개를 치고 우기양양하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루이바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여기 오니까. 자 우리 후이바오 지금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먹고 있어요. 엄마가 아침에 루이바오는 먹였기 때문에 후이바오에게 이렇게 젖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엄마예요. 와우 이런 엄마 없다 진짜. 응? 이런 엄마 없어. 후이바오는 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꼬? 응? 후이바오는 이제 젖 먹고 편안하게 엄마랑 자는데. 후이바오 너도 엄마한테 가서 자. 너 따로 있으면 엄마 걱정하잖아. 응? 우리 너 옆방 혼자 가보려고? 엄마도 없는데? 건너가면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옆방에. 근데 약간 나중에 건너가는데 좀 겁슬냈었는데 옆방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오, 우리가 무슨 일이야? 어? 엄마 없이 괜찮겠어? 어? 엄마 있을 때도 거의 겁냈잖아. 나 못 돌아온다 거기 갔다가. 이봐요, 우리 다시 돌아와. 어? 엄마 걱정해. 루이도 거기다 엄마한테 어떻게 굴어요? 네? 와 루이가 오늘 용기를 냈네요. 처음으로 오분방으로 건너갔어요 루이가. 와 엄마가 대나무를 먹을 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차마 저 산을 넘지 못했는데 오늘은 혼자서 성큼성큼 산을 넘어서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루이야 루이야 아니 너 어디까지 갈 거니? 루이바오 오늘 큰맘 먹고 넓게 5번방 6번방을 다 이동을 해보네요. 와 처음으로 건너가는 5번방인데 신기해요 루이에게는. 자 루이바오는 보자 그냥 맡겨두고 루이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와 이게
하지? 여긴 어디? 잘못 걸었는데 오 여기 오니까 잘 걷고 있어요. 자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오 자 후이바오가 어제까지 걷는 게 조금 늦었는데 오늘은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아주 잘 걷는 모습. 와 후이바오 오 대단한데 어제보다 너무 발전했어. 응? 어제 후이바오가 아니야. 와우 굉장한데? 아, 어제 후이바오는 잊어라. 할아버지 어제 후이바오는 잊어주세요. 응? 어제 후이바오는 잊어주세요. 자 후이바오도 이렇게 잘 걷는답니다. 와와와와 아니야 후이바오 너무 빨라 너. 후이바오랑 이제 사이좋게 놀고 있어요. 자 엄마는 옆집에 가서 역시 식사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자 엄마는 식사 중이시고 아니야 아이바 부른 거 아니야. 아이고 그냥 목소리만 나면 떠주세요.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올 때까지 그렇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아이고 오 루이 후이 아 같이 있으니까 좋아? 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네? 아이고야, 루이바오가 뒤에서 지금 후이바오를 장난치고 있어요. 후이바오. 후이바오도 금방 누룽지 되겠어. 아이고, 후이바오. 언니 누르려고 그러지. 어우, 후이바오 공격. 후이바오 공격. 자 배터리 들어갑니다. 배터리. 자 배터리. 루이바오 그걸 치고 나와. 빠져나와. 아 루이바오는 지금 돌린데 그지. 루이바오 후이바오 좀 자야 될 시간인데. 아 후이바오 언니 자는데 자꾸 깨우지 말고. 네. 아이 언니 자꾸 깨겠네. 아이고 언니야 같이 놀자. 엄마도 없는데 우리 같이 놀자. 아이고 후이바오 못됐다. 아 루이바오 아 동생이 귀찮게 한다 그지. 아 귀찮게. 응? 아이고 후이바오 때문에 언니 깨버렸네. 자 루이바오가 엄마랑 자다가 혼자서 실신한 듯 자고 있고 후이바오가 깨어서 엄마를 조르고 있네요. 그렇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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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2층으로 쌓았네요. 2층으로 쌓았어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루이바오 살려. 아 루이바오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후이바오를 루이바오 위로 올렸어. 지금 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데 우리 루이바오 그래도 깊이 잠들어서 깨질 않네요. 오 밀리고 있어요. 오늘 드디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둘 다 엄마에게 들어갔어요. 오늘은 태어난 지 120일차 딱 4개월이 되는 날인데 아, 이제 걷기를 시작하면서 엄마에게로 둘 다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대나무를 먹으러 간 사이에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이렇게 열심히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어요. 아, 루이바오가 잘 자고 있었는데 후이바오가 깨워서 지금 이렇게 알콩달콩 놀고 있고요. 자 오늘이 어찌 보면 야간 근무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엄마에게 돌아가고 엄마가 둘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육사들이 야간 대기를 하면서 밤새 있던 상황을 오늘로 종료를 하고 오늘 최종 상황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내일부터는 사육사들은 이제 주간 근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오늘도 좀 보세요. 아이고 마스 리바운드 리바운드 마음이 이뻐 너무 예뻐. 응? 우리 애기들 기대가 되네. 얼마나 이쁘려고 해야지. 자, 호이바오가 저쪽에서 계속 로이바오의 대리 쪽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 호이바오 일어나면서, 에이, 아, 안 돼. 호이바오 힘에. 안 되네. 호이바오가, 어, 누르기. 아, 로이바오 밀리잖아요. 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너희들 자동차다 싸우는 거야. 조심해.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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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이바 또 됩니다. 또 언제 호이바 아이고 아이고 호이바 뭐해 호이바 언니가 손을 좀 만지라고 하잖아. 아이고 메이 아이고 메이 호이바 호이바가 밀어서 꼴라당 넘어졌네. 자, 우리 애기들은 이제 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엄마는 지치지 않고 계속 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엄마는 많이 먹어야 돼요.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아이바 맛있게 먹어. 엄마 힘들지. 우리 바보 끌어안고 잘 거야? 우리 바보 끌어안고 자자. 너는 자 이제 내 바로 자자.